안녕하세요, 해피민이에요. 오늘은 어린이날을 맞아 케이크와 케이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. 어떻게 만드는지 가볼까요? 이제 그려주도록 할게요. 불을 엄청 약하게 켜주시고 검은색 짤줄을 이용해서 테두리부터 그려줄게요. 다시 그릴게요. 고양이 같은데? 눈동자가 여기가 노란색. 이건 그냥 뭐 다 부어주면 되는 거니까. 뒤집어 볼까요? 짜란! 슈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와. 이 친구는 요즘 친구들 사이에서 엄청 유행인 친구래요. 이름은 신비라고 하네요. 신비? 신비 아파트라는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인 것 같아요. 이름이 신비니까. 저도 1화를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공포 만화인가 봐요. 100년 전 기운을 받고 태어난 도깨비 신비님이세래요. 너무 귀엽네요. 근데 귀신을 무서워하는 도깨비래요. 내가 언제? 네! 내가 언제! 나가 죽이게 도깨비님을 만난 걸 행운인 줄 알라고! 위대한 도깨비님을 만나서 행운입니다. 도깨비님을 먹을 순 없고 옆에 우리의... 근데 이거 핫케이크가 이거 지금 거의 직각으로 세웠는데 안 떨어지네요? 무슨 미술관 같은데 전시해도 되겠어요? 안 떨어져요. 슈렉은 위대한 도깨비가 아니니까 먹어봐도 되겠죠? 아 근데 괜히 얼굴을 했는지 먹기가 좀 그래요. 괜히 손이 안 가네요. 어디부터 먹어야 될까요? 달달한 게 핫케이크 맛이에요. 너무 맛있어요. 양쪽 귀를 다 먹었는데 더 이상 뭐 슈렉도 아니고 그냥 좀 묘하게 생긴 아저씨. 어떻게 먹는 게 맛있게 먹는 걸까요?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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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핫케이크 믹스로 위대한 도깨비 신비와 슈렉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오늘은 이 친구랑 같이 안녕할게요. 안녕.